주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크게 세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 하나,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는 것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기도응답에 대한 약속으로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죠. 기도응답에 관한 약속으로 보이는 것 하나,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없고 그냥 보면 쉽게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본문이고 또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대부분 따로따로 사용하고 이해하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세 가지 말씀을 하나로 이어서 볼 때 더 큰 은혜를 받으실 수 있기 원합니다. 거꾸로 기도에 관한 것부터 한번 볼까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LA에서 오신 목사님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다가 기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우리가 보통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 하나님께서 뭐 못 들어주실 것이 없다, 혹시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면 무엇 때문입니까? 아직 때가 되지 않았든지, 아니면 우리가 믿음이 부족했든지, 아니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혹은 의심했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런 기도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신 게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한번 교회에서 했더니 교회에서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께 예배가 끝난 후에 오셔가지고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제가 뭐든지 기도하면 주님이 다 들어주십니까? 라고 물어보시길래, 아니 물론이죠, 우리 주님께서 못 들어주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응답을 했더니 그 권사님이 재차 또 물어보시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뭐든지 다 들어주시나요? 예, 그럼요, 다 들어주십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성경에는 이 산도 들려서 바다로 던지울 수 있다는 그 기도의 약속이 있는데, 자신은 이 집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이게 참 집 전망을 가리고 집에서 밖을 볼 때 뷰에 방해가 돼서 그 나무를 좀 없애고 싶은데 또 나무를 함부로 벨 수가 없잖아요, 허가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말씀을 보고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혹시 이 집 앞에 있는 나무가 뒷마당으로 옮겨지지 않을까 하는 이 소망을 가지고 목사님한테 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아 그럼요, 주님께서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응답을 하셨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열심히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말을 하셨을 것 같습니까? 감사하셨을까요? 아니면 따지셨을까요? 믿음이 좋으십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틀림없이 따졌을 텐데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 권사님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따졌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정말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집을 가리는 그 나무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뒷마당으로 안 옮겨지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물었대요. 권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를 가서 보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 아니 당연히 그 나무가 그대로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 자리에 가서 봤지요 라고 대답을 하니까 목사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권사님 믿음이 부족하시군요. 왜 그걸 의심하셨습니까? 정말 의심하지 않고 믿었으면 뒷마당을 먼저 가야죠. 뒷마당에 가서 옮겨져 있는 나무를 기대하고 봐야지, 그걸 의심하고 앞에를 먼저 가니까 그 의심 때문에 기도응답을 못 받은 거 아닙니까? 라고 그 예화를 사용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웃었어요.
그 목사님이 진심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생활에서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갖고 있는 기도의 능력에 관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게 해줍니다. 저도 목사지만 밴쿠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산을 들어서 바다로 던지우게 할 만한 기도를 한 적도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인지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산을 들어 바다로 던지실 만한 기도의 능력이 있으신 분이 있을까요? 이럴 때 제 눈을 마주치시는 분은 능력이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고개를 숙이시는 분은 나를 안 봐줬으면. 제 눈을 마주치신 분이 그래도 꽤 있습니다 지금.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사건도 사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제가 아주 이건 아주 예전입니다. 학생부 사역을 맡아서 할 때 한 학생이 이 본문 가지고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나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예수님이 왜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 나무가 뭐가 죄가 있습니까? 아직 때도 아니라는데요.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열매가 안 맺혔으면 그렇다고 하겠는데 열매 맺을 때도 아니라는데 열매가 안 맺혔는데 왜 애꿎은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때는 학생이니까 제가 웃으면서 답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유명한 버틀런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의 유명한 철학가이고 정치가이기도 하고 수학자이기도 하고 유명한 천재죠.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도 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책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Why I'm not a Christian 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핑계죠. 예수님의 도덕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신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게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교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분노하고 화를 내시고 그 사람도 똑같은 논리예요. 도대체 나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무를 왜 저주하느냐라는 것이죠. 아직 때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나무가 정말 불쌍하게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답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첫 번째 사건을 볼까요? 첫 번째 사건은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서 막 화를 내셨어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동물들을 다 내쫓으시고 장사하는 사람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영화를 적어도 한두 편쯤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다 조금씩 다르게 묘사합니다. 어떤 영화에 나오는 예수님은 굉장히 상을 부드럽게 엎으세요. 잡고 조용히. 동물도 그냥 살살 내모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어떤 영화에서는 굉장히 난폭하십니다. 막 그냥 막 채찍을 막 휘두르고 막 소리를 엄청나게 지르고 막 야단도 아니에요. 다 연출자의 의도가 있어서 그런 장면을 묘사했을 텐데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예수님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굉장히 화를 내면서 사람들을 내어쫓고 동물도 내어쫓고 계세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가장 착각하기 쉬운 것은 바로 그 성전이라는 장소에 대한 함정입니다. 이름부터가 벌써 성전 정화라는 성전이 들어가잖아요. 왜 하필이면 성전에서 사람들은 그렇게 장사를 했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왜 그랬을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뭐가 됐어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깊이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면 문제점은 오직 하나로 맞춰집니다. 성전, 그 장소,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곳, 왜 그곳에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 난리를 나게 만드냐는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을 놓고 보면 그렇게 썩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사건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 청결, 성전을 정화하신 그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장사를 했을까? 성경학자들은 대부분 그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에서 장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 있고 이스라엘 여인들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있고 여인들만 들어가는 여인들의 뜰이 있죠. 그 바깥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요. 왜 이방인의 뜰이냐면 이방인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럼 생각하게 되죠. 이방인들이 들어오는 뜰이라고 그러면 거기가 성전인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예배 드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고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유태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굉장히 폐쇄적이기 때문에 이방인과 절대로 함께 예배 드리지 않습니다. 이때는 제사장이 희생하는 동물을 받아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행사죠. 그것은 다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의 뜰,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제사장의 뜰 안쪽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방인들은 그것을 볼 수 없어요. 그냥 그들은 성전 바깥쪽에서 아름답게 꾸며진 금으로 발라진 화려한 성전을 보고 와 멋있네 하고 감탄할 그냥 관광객 같은 거예요. 여행객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장사하더라도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율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사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은 화를 내셨을까요? 많은 고민 가운데 일부 주석가들은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는 거다. 이방인도 이제 곧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룩한 장소를 더럽히는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습니다. 그런 해석도 일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사항들을 제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크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는 것하고 비둘기에 관련해서 나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생애에 관련된 영화를 보셨으면 기억하겠지만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어떤 동물들이 주로 나오던가요? 아마 주로 양이 제일 많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양을 사서 그 양을 죽여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죠. 그런데 마태는 양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비둘기만 기록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릴 때 양을 드리는데 왜 마태는 비둘기만 썼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비둘기 말고 다른 동물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동물도 팔았던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비둘기만을 썼죠.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와 속죄 제물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비둘기를 제물로 드립니까? 손이 닿지 않는 자, 힘이 닿지 않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가난한 사람들이죠. 유월절에 하나님께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정말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난해서 양이 없어요. 내 죄와 내 가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양을 드려야 되는데 양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를 허락하신 겁니다. 레위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도저히 하나님께 드릴 재물을 마련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은 산에 가서 비둘기라도 두 마리 잡아오라는 겁니다. 집비둘기는요. 집에서 키우는 비둘기는 너희는 정말 가난하니까 큰 거 말고 그냥 새끼 두 마리 가져와도 내가 충분히 재물로 받아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정말 관용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비둘기가 기록됐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고요? 왜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지를 보려면 구약 소선지서에 있는 장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계속해서 흠 없는 제물을 강조합니다. 왜 그렇죠? 사람들이 흠 있는 제물을 바치니까 선지자들이 흠 없는 제물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목제 같은 경우는요, 내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나와 내 가족에게 돌아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먹지 못하는 기름이나 이런 털 부분은 다 태워버리지만 고기 부분을 일부 제사장에게 양도하는 부분이 있고, 제사장의 몫으로, 그리고 내가 돌려받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음식을 나와 내 가족이 함께 나누어 먹는 잔치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번제하고 속죄제는 아닙니다. 다 태워 없어져요. 남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 사람들이 악한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릴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흠 없고 순전한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어차피 저거 다 죽어서 태워질 건데 라고 생각하면서 병든 양을, 늙어서 죽어가는 양을 드릴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흠 없는 어린 양을 드릴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누가 판별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판별하죠. 이것은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그럼 성전에서 양을 팔고 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긍정적인 면에서 보면 유월절 행사는 이스라엘 남성들이 굉장히 먼 곳에서부터 1년에 한 번 참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멀리서부터 양을 데리고 오기가 힘들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가지고 오면 됩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 오르기가 힘드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쉽게 살 수 있으면 좋겠죠. 그걸 정상적으로 판다면. 그런데 만약 그걸 5배, 10배 혹은 그보다 더 비싸게 판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싶지 않겠죠. 예루살렘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 주변 마을에 가서 구해오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사장이 승인을 해주지 않는 겁니다. 제사장이 관련된 사람이 이 양은, 이 제물은 하나님 앞에 충분히 바쳐도 될 만큼 순전한 흠이 없는 제물이다 라고 판정을 해줘야 되는데, 성전 앞에서 굉장히 비싸게 파는 제물이 아니면 허락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둘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정말 화를 많이 내고 계십니다. 비둘기라는 제물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예요. 정말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가난해서 1년에 한 번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위해 새라도 잡아오려고 하는 사람들인데 그 새를 잡아와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전 앞에서 팔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비싼 비둘기를 사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배려하셔서 마련하신 제물을 사람들이 비싸게 팔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돈 바꾸는 자도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이게 왜 문제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돈을 바꿔줬길래 그러나. 세계 각지에서 흩어진 아시아 지역이나 아프리카 지역이나 로마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돈을 바꾸는 거 아니겠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양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때 당시 바꾼 돈이 무엇인가 할 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통합된 의견이 하나 있어요. 절대로 데나리온과 드라크마는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로마 제국이 사용하는 공용화폐인 데나리온도 절대 사용하지 않았고, 헬라 제국의 이 상인들이 사용하는 드라크마 화폐도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드로의 은화 같은 것이 많이 후보로 오르게 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잘 사용하지 않는 돈을 받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이해하기 쉽게 우리 바꿔보면요, 밴쿠버니 장로교회 어떤 해외 나가 계시던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집회를 하셨습니다. 선교 보고를 하시고 어떤 큰 프로젝트를 설명하시고 교회 간증하신 후에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교회가 결단하고 그 선교지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금을 여러분이 미리 준비하셔가지고 가져오셔서 헌금을 하려고 하는데 좀 헌금 받으시는 분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갑자기 캐나다 달러 안 받습니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과테말라라고 해볼까요? 과테말라의 화폐가 케찰이라는 화폐를 쓰죠. 오늘은 과테말라 선교지를 위한 것이니까 헌금을 꼭 과테말라 화폐인 케찰만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좀 억울하시겠죠. 아니 여기가 캐나다인데 내가 캐나다 돈으로 헌금하면 교회에서 바꿔서 하면 안 되나요? 라고. 그런데 헌금 받으시는 분이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선교지를 위한 헌금이니까 과테말라 돈만 받습니다. 사실 세상 같으면 굉장히 화를 낼 일인데 성도 여러분은 정말 착하시기 때문에 조용히 넘어갑니다. 뒤에 있는 권사님이 갑자기 도움을 주시겠다고 제가 US 달러를 좀 가지고 있어요. US 달러로 내죠 라고 딱 하는데 또 헌금 받는 분이 말합니다. US 달러도 안 받습니다. 이거 굉장히 당황할 일이에요. 아니 세계 공용화폐가 US 달러고 우리가 선교지 갈 때도 US 달러 가지고 가서 바꾸잖아요. 열심히 잘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설명을 하는데 다 그분이 들으시고 아 예 그렇죠 근데 안 받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하면 그때 안내합니다. 저기 교회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시면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안내하죠. 와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성도 여러분이 워낙 착하셔서 또 그 말을 듣고 돈 밖으로 나가셨어요. 나갔더니 와 100회찰 바꾸는데 100달러래요. 저 환율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한 10배 20배 비싸게 바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기분 좋으시겠어요?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하려고 했더니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겠죠. 기분이 좋아질 리가 없죠. 어쩌면 여러분들은 부조리함을 따지고 불평하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때 당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잡혀갈 수도 있고 두들겨 맞을 수도 있고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만 불평하고 속으로 불평하겠죠. 그렇게 돈을 바꾸면서 바가지를 쓰고 비싼 비둘기를 사고 속이 상한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렇게라도 내가 재물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기쁘고 마음이 즐겁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제사장이 따지지 못하고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속으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을까요? 억울한 마음에 마음이 절대로 평화롭지 않을 겁니다. 그럴 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장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곳인데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모인 자들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을 가지고 모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과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보고 무화과나무회로 가죠. 어떤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또 비난해요. 와 배고파서 신경이 예민해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나무를 저주해서 마르게 하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나? 아 성경에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고 써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정말 막 굶주려서 시장하실 것 같지는 않아요. 다른 지역이었다면 그럴 수 있겠지만 예루살렘 주변에 누가 삽니까? 베다니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 남매가 살죠.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께 주님께 충성으로 잘 대접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셨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영적으로 굶주렸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굶주리신 거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지금 열매를 찾으러 무화과나무 밑으로 가셨어요. 왜냐하면 무화과나무가 잎이 굉장히 무성하게 풍성하게 꼭 열매가 있을 것처럼 그렇게 있었던 거죠. 근데 때가 아니랍니다. 이거 정말 설명이 모순됩니다. 이파리가 정말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때가 아니랍니다. 그 때가 아니라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하나는 때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때가 이미 지나버렸습니다. 때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해석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무화과 열매가 정확히 언제 열리는지 사실은 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한 권사님이 집에 무화과 나무를 키우셔서 수확 때가 되면 교회 와서 나눠주시고 저도 그 이웃교회에서 조금 얻어먹고 해서 그래서 제가 알게 됐어요. 무화과나무 제가 무화과 열매를 항상 8월에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여름 지나고 무화과가 열리는구나 라고 확실하게 기억을 해요. 성경에 기록된 이때는 유월절 기간이기 때문에 언제입니까? 유월절이? 6월입니까? 우리 부활절 기간과 겹쳐서 3월 아니면 4월이죠. 이때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서 풋 무화과가 열리기도 한답니다. 이것은 제대로 성숙된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먹는데요. 이 맛이 없어서 사람들이 안 먹는 열매를 누가 먹을까요?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먹겠죠. 예수님께서 가서 보니까 정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이라도 먹을 수 있는 그 푼 무화과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때 해석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미 때가 지나버렸다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무화과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특히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말하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하고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옷을 이렇게 옷을 하나도 차려입지 않고 자유하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굉장히 부끄러워하게 되죠. 내가 옷을 입지 않았네. 언제 그렇죠? 선악과를 먹고 내가 옷을 입지 않았구나. 그래서 뭘 입게 되죠? 나뭇잎으로 가리게 됩니다. 여기서 돌발 성경 퀴즈를 하나 낼게요. 그 나뭇잎이 무슨 나뭇잎입니까? 무화과 나뭇잎이니까 제가 물어보겠죠. 무화과 나뭇잎입니다. 성경에 보면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예전에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화과 나뭇잎이 왜 그렇게 왜 무화과 나뭇잎을 사용했을까 찾아보니까 그 나뭇잎이 별로 크지도 않고 별로 그게 썩 옷을 대용해서 쓸 만큼 좋은 게 아니던데 왜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뭇잎을 썼을까요? 우리 맨 앞에 선교회 회장님 앉아 계신데 본인이 전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가 아무것도 입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주변에 나무가 있어요. 어떤 나뭇잎을 사용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지성적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 걸 못 따집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나뭇잎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대 랍비들은 무화과 나무가 선악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악과 나무죠. 그래서 무화과가 선악과라고 제가 믿는 게 아니고 유대의 랍비들이 믿었어요. 그 이유로
그럼 왜 무화과 나무가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고 율법을 상징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해서 죄인이 되었지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을 이해하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자신의 죄를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상징하고 율법을 통한 구원을 상징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전을 상징한다고 유태인들이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잎이 무성한 열매가 많이 있을 것 같은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셨어요. 열매가 있기를 기대하시면서 근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말랐어요. 이게 때가 지났다는 해석과 합쳐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이상 이제 율법을 통한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더 이상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속죄제로 드려서 얻을 수 있는 구원은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때는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때는 지나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때가 열렸다는 것을 선포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 옆으로 모였어요. 웅성웅성 됩니다. 예수님께 막 물어봐요. 뭘 물어봐야 될까요? 보통 정상적이라면 주님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특별한 이적의 목적을 묻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뭘 물어봅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말랐습니까?를 물어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는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뭘 물어보냐면 우와 예수님 끝내주네요. 저주하시니까 바로 말랐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죠? 제자들이 신났는지도 몰라요. 와, 예수님이 항상 아픈 사람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했는데 제자들은 그걸 다 봤으면서 지금 나무 저주에서 말한 게 더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별로 저주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지금도 무당이 존재합니다. 한국만이 아니라 선교지를 가보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샤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무지한 사람들은 그 샤먼을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저주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런 걸로 미루어 볼 때 그런 영적인 것을 추종하는 자들의 가장 큰 무기가 저주예요. 치유의 기적은 항상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를 위해 기도했을 때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믿고 또 제가 옆에서 본 적도 있고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목사님도 100번 기도해서 100번 다 그런 치유의 일이 기적이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직접 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치유의 이적보다 저주의 이적, 저주의 그런 것들을 훨씬 두려워하는지도 몰라요. 아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무당이 있었을 거고 그 무당들은 가짜 선지자들은 저주를 남발했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두려워했겠죠. 제자들이 굉장히 관심이 그게 생겼어요. 호기심이 늘었는지 관심이 생겼는지 그걸 배우고 싶었는지 아무튼 예수님께 모여서 물어봅니다. 와 주님 끝내주네요. 그거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뭐라고 답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기도하고 마음에 믿어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떤다고요? 뭐든지 다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분위기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 다 앉혀놓고 정말 사랑하시는 부드러운 표정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라는 그런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성전을 정화하시고 어떤 마음으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얼마나 정말 중요한 순간인데 제자들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와, 우리에게 안 보여주신 새로운 능력이네요. 근데 정말 빨리 이루어졌네요. 우리도 그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가르쳐 주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의 약속으로 주신 게 어떤 겁니까? 마음으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래 믿음으로 기도해,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그럼 뭐든지 다 들어준다, 그런 격려의 약속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약속해 주신 말씀인 것 같지 않아요. 이것은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간절히 찾으셨으나 열매가 없었어요.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구원의 열매를 찾았는데 구원의 열매가 없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악하고 나쁘고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율법을 우리에게 은혜로, 자비로, 사랑으로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통한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자가 있는지를 간절히 보고 구하고 찾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가 없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가 잎은 정말 무성해서 열매가 있을 것 같은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저 성전을 보십시오. 저렇게 아름답고 화려한데요. 금으로 아름답게 꾸며져서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고 멋져 보이는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께 말씀드리잖아요. 주님, 저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지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돌 하나도 남지 않아요. 남지 않는 이유가 있죠. 헤롯이 그 돌에 금을 입혀놨잖아요. 그러니 그게 남을 리가 있습니까? 로마 병사들이 다 가져갑니다. 그때 당시 예루살렘 정벌 사령관이었던 티투스가 모든 것을 다 옮기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금을 다 벗겨내서 어디에 사용합니까? 콜로세움을 세우는 데 쓰잖아요. 로마에, 우리가 그 로마에 이탈리아 여행하시면 볼 수 있겠고,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보면 원형 경기장 모습이 나오죠. 반쯤 부서져 있는 그 원형 경기장을 만드는데 예루살렘 성전 돌이 쓰였죠.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서 그 원형 경기장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원형 경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초대 기독교인들이 사자밥으로 순교했잖아요. 많은 유대인들은 금으로 된 아름다운 성전을 보면서 와, 멋지다, 아름답다, 우리도 이방인에게 뒤지지 않는 멋진 신전이 있어, 와, 기분 좋아했지만 그것은 결국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 오히려 우리에게 순교의 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나무 무성한 잎을 보면서 열매를 찾으셨어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이것은 과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21세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무성한 잎을 보고 많은 것을 기대하실 겁니다. 무엇을? 열매를. 오늘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주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있기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열매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하면 그래, 교회가 선교하는 것만큼 큰 열매가 어디 있겠어, 교회가 구제하는 것에 힘쓰는 것만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그렇게 큰 열매가 어디 있겠어. 예, 맞습니다. 선교하는 것이 굉장히 큰 열매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더 중요한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열매를 드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나를 먼저 구원의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열매를 드릴 수 있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묻혀 있다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냥 일상에 사는 삶에 충실하다가 주일에 잠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기뻐하며 서로 교제하고 돌아가는 것으로 열매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뭔가 주님의 복음에 헌신하는 일에 부담을 느껴서 나는 하기 싫어요, 하지만 선교한다니까 그건 좋아요,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할게요, 근데 더 이상 제게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것은 나를 열매로 드리는 일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마저도 하지 않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성도분들을 비평하거나 비난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화과나무를 보시면서 가장 먼저 찾는 열매는 바로 여러분이에요. 구원의 열매는 내가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구원의 열매로 드려진 이후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집니다. 내가 구원의 열매가 아닌데 누구에게 구원의 열매가 되시라고 전할 수 있겠어요? 선교 헌신 예배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헌신하기로 원하시고 또 지금까지 많이 헌신해 오신 사랑하는 밴쿠버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께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구원의 열매로 드리시고 이제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많은 선교 또 많은 복음의 열매를 통해서 주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